어머니 피아노 치시나 보다. 그 이제? 자 여기서 그럼 오페라 한번 나가나요? 성당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네. 읽어봐봐. 고향의 봄. 어, 고향의 봄이야. 우선 한 줄만 알아켜 줄게. 이 노래가 쉽지는 않아. 리온의 노래가 왜 이렇죠?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이런. 올려봐. 올려봐. 그거야, 진짜? 아니 혹시 어머님이 음악학원 원장님이시라든가. 아, 맞아요. 피아노와 동시에 하는 선생님이 한 선생님이었어요. 와 좋았어요. 아니 좋은 게 아니야 이놈아. 리오넬 씨 장모님의 마음을 전 너무 좀 이해가 가고요. 나 예, 내려가잖아. 내려가면 안 돼. 똑같은 음이야, 똑같은 음. 시작. 나의. 아, 이게 음을 아예 못 잡는구나. 네, 맞아. 나의, 내려가지 마. 나, 그거 잡고 있어. 나의, 똑같은 음. 똑같은 나의. 아, 올라가네. 우리 할 때마다 음이 달라. 아, 프랑스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아, 지붕만 지붕만 쳐주고. 네. Elle me donne des cours de chant depuis 6 ans, mais j'arrive pas à les entendre. C'est un peu triste pour elle parce qu'elle est professeure de chant, alors c'est vachement sérieux, mais je crois que je dois être son pire élève. Mais bon, c'est un peu long. C'est comme l'opéra. Oh. Noël, tu as 3년 하지 않았나? 아니요, 이번 크리스마스 했어요. 같이. 근데 처음이 아니잖아. 규현 씨 지금하고 많이 다른데 사뭇 다른데. 오 둘 다 달라. 오 행복해 보여. 와 영화 같다. 처음에 속상했죠. 왜냐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공부 마치고 와서 한국에서 조촐하게 있다가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 두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뭐 가족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죠. 근데 내심 한국 사람과 결혼하시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네, 한국 사람을 만난 적이 제 첫 남자친구이자 마지막 우리 저희 둘 다 맞아 저희 둘 잠깐 네. 규현 씨는 첫 남자친구이자 첫 남편인 거고 오늘 씨도 아 진짜 처음으로 네, 아, 두 분 다 그러면은 결혼 전에 모태 솔로였습니까? 네. 오. 이분들 뭐지? En France, les artisans sont beaucoup respectés par rapport à la Corée. Quand je suis arrivé en Corée et que je disais que j'étais artisan, j'ai reçu beaucoup d'adverbes péjoratifs comme Nogada, Nimion. Pourquoi tu fais ce travail? T'es pas allé à l'université? Et je trouvais ça vachement triste comparé à ce qu'on peut recevoir en France. L'Europe이나 이런 지역은 예전부터 저런 장인들에 대한 대접이 아주 그렇죠. 좋았기 때문에 정성스럽죠. 그 프랑스에서 일을 시작했다면 훨씬 더 그 좋은 위치, 좋은 뭐 보수, 좋은 점을 그냥 다 포기하고 이제 여기가 그 결정을 해준 것은 참 고맙죠. 고맙고 두 사람이 선택한 길이고 또 잘 좀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나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감이에요. 그냥 그냥 건강하고 화목하기만 하면 다른 건 부모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건강하고 화목하기만 하면 그거면 된 것 같아요. 리오네 씨는 그러면은 규현 씨 부모님, 그러니까 지금의 장인 장모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첫 번째는 직업 때문에 제가 조금 무서웠어요. En Corée, ils n'avaient pas encore l'expérience de ce genre de travail. Et j'avais peur qu'ils pensent que je suis tombé dedans parce que je n'avais pas fait d'études ou j'ai pris ça métier au hasard. C'est vrai qu'elle était à l'université. En Corée, il y a vraiment la culture de l'université comparée. Et pour ces raisons, j'avais un peu peur. 그렇지, 그렇지. Mais au final, ils ont vu que j'étais un passionné et ils m'ont très bien accepté. 그러면 직업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저도 맞아. 사실 우리나라에는 지붕 장인이라는 거 자체가 없으니까. 맞아, 그러니까요. 저도 좀 맞아. 처음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아따 투 에크리? 엄마가. 네. 나 엄마가 얘기해줬어. 나의 자랑. 내 자랑해주는 사람. 그거 뭐지? 나 퇴사하려고 하는데 너 나 퇴사해도 괜찮아? 그리고 이제 또 너무 늦기 전에 아기도 가져야 되니까 마흔은 안 되니까 너 낳기 힘들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가 그럼 두 배 벌 수 있지? 야 저 무게감 무게감 새로운 가족 계획이 생겨서 규현 씨가 이야기 해주는 거고. 아니 그리고 식물도 못 사잖아 이제. 아 식물 포기해야 됩니다. 유현 씨가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유현 씨가 보고 이런 상황입니다. 샴푸야. 괜찮아. 사실 이제 저런 생활이 이어지면 아이가 생기기 힘든 상황이긴 하거든요. 안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제가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한테 좀 더 편할 거예요. 진짜요. 그치 시간이 그래도 좀 생기면 더 좋긴 하겠지. 내가 아무래도. Comme on vit en Corée et qu'elle est coréenne, c'est elle qui s'occupe de tout. Ça a été beaucoup de stress pour elle. Alors j'étais vraiment désolé jusqu'à aujourd'hui. Alors même si elle quitte son travail. Bah, je voudrais pas qu'elle inquiète et je vais travailler dur pour m'occuper d'elle.